후면증과 역광은 백라이 되죠. 이거를 조명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걸 쓸 때 나중에 필요하다. 그죠? 잘 얘기 들으세요. 나중에 그 시험 볼 때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서 나와요. 그쵸? 그쵸?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객관식을 내려고 해요. 객관식. 옛날에 주관식을 내 수직선사의 구분은 수평선상에서와 구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만들어낸 그림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여기 정면각 30도, 톱라이트 90도, 뭐 마이너스 3도는 아까 언더라이트라고 했죠. 언더라이트. 그렇죠. 해가 떠서 고도를 높여지는 것을 예를 들 때와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수직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며 반대의 경우 길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래될 때 쓴 우리 옛날에 학생들. 순각. 순각은 콧등에 그림자가 쓰고. 엠브라이트 라이트는 좀 부드럽죠. 각도를 약간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해보고. 순간이다. 콧등에 그림자가 쓰는 거. 엠브라이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광, 이 측광. 측광은 어떻게, 측광, 이거 반만, 잘려, 잘렸죠? 반, 그쵸? 근데 딥라이트, 반역까지 잘렸죠? 역광, 여기, 여기만 나타나면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윤곽을, 백에 대한 머리카락, 이러한 것들을, 윤곽을 주는 조명을 얘기하는 거죠. 측광, 딥라이트, 역광.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해봐야죠. 그죠. 원래 이 조명은 실습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재밌어. 왜냐면 이 빨로가 떠들면 다 그림자 잡잖아. 이제 잘 모르잖아.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이런, 아, 일단 저는 이제 요게 9월달, 10월달 정도까지는 좀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습을 좀 여건에 맞춰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무빙도 한번 가서 보여주고 콘솔도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 이제 이런 강의만 너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아유, 뭐 조명이 뭐 저래. 그죠? 그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톱라이트, 그죠? 톱라이트. 위에서 빛을 조명. 그죠? 톱라이트. 그 다음에 언더라이트. 그죠? 그죠? 언더라이트. 계기한 효과나 이러한 귀신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거 쓰는 거죠. 나는 별로 귀신인 걸 안 좋아해. 그죠? 귀신은 이런 빛이 있어. 밤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언더라이트, 기괴한 라이트. 나는 그 여름에 해는 그런 무슨 이상한 그 영화 별로 이 상태 안 좋은 영화를 잘 안 봐. 어? 되게 이런 빛이스러운 그런 건 뭐예요? 다 조명이나 이런 거 가지고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이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조명을 비춰서 이렇게 해봐요. 그죠? 그죠? 굉장히, 어떻게 돼요? 몸이 좀 시원하겠지, 더운 날. 그죠?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명으로 다 나타나. 이거는, 이 사람, 이 친구는 그 해머리가 좀 까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니까 빛이 반대방향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열정해요. 나도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조금씩 빠져. 그지? 사진을 찍으면 이 머리 빠지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머리를 난 짧게 자르려고 하는데 이걸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밀어볼 수가 없어. 그죠? 머리가 빠져. 머리가 빠진 상태에 카메라를 자꾸 찍어 볼게. 이 빠진 부분이 자꾸 보이잖아. 그죠? 별로 안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자, 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빛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모든 영상물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명암 밸런스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장면에서 그림자가 차지하는 요소가 밝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넓으면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빛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림자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넓은 경우 전체적으로
밝고 가볍고 화사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림자 하더라도 그림자에 어떤 농도가 짙으면 더욱 무겁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게 하고 그림자의 농도가 여튼 경우에는 평면적 느낌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밤신이죠. 밤에 찍은 거죠. 이거는 낮에. 똑같은 건데 빛이 들어오는 거하고 밤이하고 어떤 낮에 찍은 거하고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틀리죠. 그죠? 밤이 틀리죠. 그래서 동일한 장면에서 조명을 이용하여 낮장면과 반대의 시간대를 표현할 때는 그림자의 분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의 동일한 낮시대의 조명을 이용하여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찍은 거를 한번 예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차단하는 생기는 그림자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그림자를 경계선과 빛선처럼 강의 그것을 뚜렷해진다. 그 다음에 그림자 경계선은 분광 물질 강을 가까이서 뚜렷하고 피사체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굳어진다. 경계선 전광을 경계 뚜렷해지고 넓게 부여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빛을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그림자를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그림자가 형성되는 부분의 경계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의 형태는 화면 전체의 느낌을 크게 좌우하고 이러한 경계선 형태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기와 램프의 종류. 그렇죠. 조명기와 램프의 종류. 그렇죠. 램프의 종류. 그 다음 빛을 분감시키는 물질의 성격. 조명력과 분감 물질의 거리, 조명력과 피사체의 거리.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명기, 램프의 종류. 여러 가지 램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죠? 아까 그 설명에서 과 분산물질의 조절을 된다. 하지만 조명에서 이러한 그림의 농도를 2차적으로 다시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된각은 아까 얘기한 키라이트 많이 나오죠. 키라이트. 키라이트를 만들어진 그 그림자 부분에 별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의 광량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그림의 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 보조광을 뭐라 해? 필라이트. 그렇죠? 필라이트, 필라이트. 그래서 주광에 그림자가 있는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뭐다? 필라이트다. 필라이트. 필라이트는 한국말로 하면 뭐다? 보조광원이다. 필라이트는 뭐다? 한국말로 하면 네, 주광원이다. 그렇죠. 주광원이다. 그렇죠. 주광원. 그렇죠. 주광원. 이 대목에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